이제 제일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383쪽 인식과정의 길라잡이 위티 찌딴데 그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383쪽 캐슬에서 해놨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우리 인식과정은 우리 마음은 대상을 지멋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갖고 그죠? 뭐를 컴퓨터를 하면 컴퓨터는 뭡니까? 그 연산한다든지 이것이 딱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죠? 정확하게 그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업을 짓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일련의 정해진 인식 과정의 법칙에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법칙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 맨 뒷장에서 정리를 해놨죠. 그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4쪽 중간에 보시면요. 그러면 이 인식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들을 다시 살펴보자 해서 제가 그죠? 크게 한, 예, 네 가지 정도로 거기,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첫째. 그죠? 마음은,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가진다. 와, 짜증나죠? 아,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거 빠지 뿌리면은 제 1번 전제입니다. 됐죠? 마음 뭡니까? 대상을 아는 거. 됐죠? 그래서 항상 마음 하니까 항상 대상이 따로 나왔죠? 신물이 나야 됩니다. 예, 모든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미 결혼했듯이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 요건 이제 바로 밑에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최대 16번의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것도 아비담마의 중요한, 아비담마에서 특히 상자부 아비담마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죠? 마음은 물질보다 16배 빠르다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이것을 뭡니까? 기본 명제로 해서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인식 과정의 법칙이 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 최초의 문헌이 뭐냐 하면은 청정노론입니다. 그래서 딱 청정노론을 그대로 거기에, 예, 인용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384쪽 제일 밑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그래서 여기 기본 전제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입니다. 자,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에만 빠른 것이 심찰나들, 즉 마음 찰나들과 같다.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요게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죠? 우리가 처음에 좀 뭡니까? 자, 물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그죠? 이거는 물질 찰나, 한 물질 찰나 있잖아. 찰나입니다. 찰나를 뭡니까? 지금 현미경을 갖고 있잖아요. 쫙 땡겨갖고 있잖아요. 줌을 있잖아요. 뭡니까? 천억 배를 쫙 땡겨갖고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물질은 한 찰나가 어떻게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가 하면 요렇게 일어나서 요렇게 머물고 요렇게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천억 배 줌 한 겁니다. 됐죠? 그럼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심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찰나, 근데 아비담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뭡니까? 찰나 이러면 찰이라지 뭡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찰나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졌겠죠? 그렇죠? 그죠? 찰나라는 말은 일어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찰나입니다. 됐죠? 한번 일어나갖고 안 사라지고 있으면 이건 영혼이겠죠? 그죠? 영혼 뭐 이래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찰나라는 말은 뭡니까? 어쨌든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존재했다가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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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그죠? 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죠? 이거를 또 현미경으로 빡 한 천억 배 땡겨서 보면 그죠? 찰나라는 것도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겠죠? 그죠? 요새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식입니다. 됐죠? 우리가 찰,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찰나는 말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좀 그거를 더 땡겨보면 요래 됩니다. 그러면 요 머문다는 게 요게 뭐냐? 요거를 갖고 또 옛날 큰 선생님들이 다 논의해서 여기 네 가지로 제가 또 갖다가 보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죠? 이제 우리 심찰나는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지는 요거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어나는 요거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아 찰나로 한다 했죠. 저는 말씀드렸죠. 찰나를 보다 찰나를 더 쪼개면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로 나눠지겠죠. 그거를 아찰나라 합니다. 됐죠? 그러면 또 이렇게 달라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것도 더 쪼갤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더 쪼개지겠죠? 그럼 이걸 뭐라 하면 될까요? 요거는, 예. 찰나. 됐죠? 그죠? 그럼 이것도 더 쫙 땡겨보면 뭡니까? 이것도 또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이걸 뭐 하면 되겠어요? 찰나. 더 잠그면 찰나. 그죠? 좋죠? 그죠? 심찰나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구성되어 있고 요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길이가 똑같다. 됐죠? 그런데 물질찰나는 뭡니까? 또 일어나는 아찰라하고 멸하는 아찰라는 아주 빨라서 요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하고 그죠? 요 멸하는 아찰라 요거하고 길이가 같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머무는 아찰라는 길어서 뭡니까?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래 그럴 수 있겠죠?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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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뭡니까? 예?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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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요 16번 일어나고 머물다.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은 뭡니까? 더 하면 일어나서 머물고 사라진다 이 말이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 전제입니다. 무슨 소리 하겠죠? 자, 그래서 그죠? 물질은 뭡니까?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일어나는 아찰라, 머무는 아찰라, 멸하는 아찰라는 길이가 똑같아. 그래서 물질도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의 일어나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는 아주 빨라가지고 마음의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요 각각의 아찰라와 길이가 같아. 그런데 물질은 머무는 아찰라가 길어서 뭡니까? 이 물질이 머물 때 마음은 16번 일어났다가 머물고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후대에서 이제 우리 따지는 사람들이 따져야죠. 뭐라고 따지면 우리는 제일 그거 합니까? 정말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예? 네? 요렇게 따지면 좀 그거 하겠지, 그죠? 정말로 그럼 부처님이 그렇다 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럼 이거를 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증거는 뭡니까? 니까야에 나타나느냐. 됐죠? 그죠? 사분 니까야. 혹은 쿠다카 니까야 가운데 부처님 말씀과 뭐 같은 걸로 보는 일곱 가지 시로 된 거기에 나타나느냐. 나타나면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겠어요. 바로 어디에, 어디에, 그죠? 상대 니까야, 그죠? 뭐, 47번째 상응, 16번째 경에 나타납니다. 봐라! 요래 했겠죠? 그죠? 그거를 딱, 니까야를 딱 갖다가 증거로 들이댔겠죠? 근데 뭐를 증거로 들이대놨어요? 청정도론. 예. 경에는,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그죠? 이런 체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자부에서, 그죠? 요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정도론에서 설명되고 있지만은, 우리 그 상자부 칠론 있잖아요. 칠론에도 16배 빠르다 이런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거는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거는 후대, 그죠? 그 청정도론이 보통 AD 한 5세기 때 그걸로 된 거 봅니다. 그걸 됐다는 말은 그 이전에 이미 널리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AD, 그죠? 우리 BC를 이제 AD 1세기를 전후한 그 시점부터 해서 있잖아요. 상자부에서 이런 인식 과정을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16배라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이 도대체 요 16번이 왜 나왔느냐? 그걸 갖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지만 그죠? 경정적인 정확한 출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경에도 보면 우리 그 뭡니까 담마빠다는 인데 보더죠. 16배 더 많다. 그죠? 뭐 한 보기. 그죠? 뭐 보시 한 뭐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뭡니까? 잠깐이라도 마음 챙김 수행을 한 공덕이 그죠? 보시를 많이 한 공덕보다 16배 더 많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 좀 경에도 그 비슷한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도 그때 우리 불자들 사이에서 그죠? 습관이 무엇보다 수로 많다, 크다, 이래 할 때는 16배 더 많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거를 출처해서 학자들이 있잖아요. 논문이나 글 써놓은 거 보면은 왜냐면 그 외에는 16배라는 출처가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을 알지, 그죠? 자, 요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정도론입니다. 384쪽 제일 밑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요거 이제 그림 그리는 거 보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이거는 머무는 아찰라에 이 말입니다. 16번의 존재 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하고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여기 분명히 멸하는 찰나 나오죠. 마음의 일어나고 일어난 찰나 머무는 찰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새 아찰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일어나는 아찰라, 머무는 아찰라, 멸하는 아찰라 이래 안 돼 있죠. 안 돼 있습니다. 아, 전에도 말씀드린 데 아찰라에 해당되는 빨리어는 없습니다. 됐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걸 더 구분하기 위해서죠. 찰나를 모먼트로 옮기거든요. 그럼 뭡니까? 찰나보다 더 작은 아찰라는 뭡니까? 서브 모먼트로 옮깁니다. 서브 모먼트를 보고 제가 뭐라고 옮겼어요? 아찰라. 됐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뭐 찰나, 아찰라 해도, 찰나를 해놔도 우리는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요 아찰라를 넣어서 말하면 그죠? 마음은 일어나는 아찰라와 머무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아찰라와 멸하는 아찰라에만 빠른 것이 심찰라들과 같다. 심아찰라들과 같다. 이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자, 머무는 아찰라는 길어서 16개 마음들이 일어나고 머물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됐죠, 그죠? 그럼 요거 생각하시면 되면 되죠. 머무는 아찰라가 길다. 이제 요것이 제일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결합하여 인식 과정은 한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최대 17 심찰라를 넘지 못한다고 본선은 단언한다. 정말로 본선은 단언하고 있는가? 증거를 대라. 이란 뭡니까? 394쪽에 가면 우리 저 아누르타 스님 그 진술에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394쪽 6-1입니다. 그 보면은 매우 큰 대상 해갖고 394쪽입니다. 그 보면은 394쪽 맨 밑에 보면은 394쪽 막 어떻게 돼 있죠? 매우 큰 대상하고 밑에 그죠? 어떻게 일어남 머무 무너짐의 새 찰나를 하나의 심찰나란다. 좀 전에 했습니다. 물질의 수명은 이 17개의 심찰나에 해당된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예, 17개의 심찰나에 해당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요새 같은 그죠? 이 뭡니까? 산수가 발달된 시대는 기본입니다. 머무는 아찰나에 16번 일어나죠? 됐죠? 그럼 요건 뭡니까? 그 심찰라를 보면 3분의 1 아찰라고 그죠? 요것도 3분의 1 아찰라죠?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6과 3분의 2 그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음에 3분의 2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1로 하면은 이거는 17 심찰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그죠? 이제 상자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죠? 물질이 일어날 때는 그죠? 너무나 빨라 가지고 부처님도 그죠? 부처님께서도 그죠? 아무리 깊은 좌정에 들었어도 뭡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일어나는 아찰라에는 방안가가 하나 그냥 확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인식 과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방안가가 흘러가다가 오문전향, 전호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여운, 그 다음에 방안가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이 방안가의 흐름 중에 뭡니까? 물질이 그죠? 빵! 아무리 세계 있잖아요. 원자 폭탄이 빵! 터져도 뭡니까? 그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음은 알지 못하고 한 잠재의식이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대갖고 여기에 뭡니까? 요 하나의 흘러가는 걸 해서 17개 요 마음이 계제가 되는 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죠? 394쪽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 이상 일어날 수가 없으니 그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에 계제되어 흘러가버린
지나간 방언과까지 포함하면 17군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인식과정의 중요한 밑거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넷째, 이렇게 최대 7번 일어나는 마음들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선후의 순서가 분명하게 정해져서 일어난다. 됐죠? 우리 컴퓨터로 뭡니까? 프로그램 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컴퓨터 그죠? 뭐 인식과정이나 그죠? 그런, 우리 그, 그 C 버릇이나 그랬잖아요. 옛날에 베이식,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일반 프로그램, 요새는 안 나옵니다. 많은 뭐 DBS, 폭스 프로 이런 게 다 그 프로그램 파일이잖아요. 이런 거라고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연산을 하고, 그죠?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도 인식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거. 그 법칙이 뭔데요? 뭐, 나 모르겠다. 수십 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 오문제냥, 아이고 또 나온다 그죠? 오문제냥, 적은 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여운의 마음. 됐죠? 몇 번 했을까요? 조금 더 하면 한 100번 합니다. 반복학습의 효과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익숙이 되죠. 그죠? 예, 요런 법칙에 따라서 됩니다. 그러고 이 오문인식과정의 법칙을 최종적으로 우리 그죠? 상자부 아비다르마에서는 15단계로 그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가 우리가 오문인식 과정 인할 때 대상을 아는 것은 뭡니까? 15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어머, 그럼 이게 뭐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이 그럼 결국은 뭐죠? 사람 저는 이제 우리 그 사이버 인간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어 내면 결국은 뭡니까? 그죠? 인공지능 갖고 로봇가 그죠? 뭐 이렇게 하고 그죠? 애 보는 로봇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죠? 로봇가 그죠? 이래 하면은 뭡니까? 그 인식 과정에 의해 갖고 그죠? 요래 생긴 거는 내 새끼 됐죠 그죠? 요 생긴 게 온다. 응?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죠? 그런데 뭡니까? 세상 큰 게 있잖아요. 딱 보니까 뭡니까? 뭐 이상 좀 머리도 크고 얼큰이고 그죠? 말로 함부로 하고 경상사투리 심하게 쓰고 키는 뭐 1m76쯤 되고 그러면 뭡니까? 강목선임 이러면 뭡니까? 그럼 내 새끼가 아니고. 뺨을 한 대 때려야 된다. 그죠? 프로그램이 좀, 빡!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러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과정에 의해서 인식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요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제부터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쓰십니다. 386쪽입니다. 1번입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한 수성한 길라잡이를 마치고 세상과 개인의 분류에 따라 선후의 마음에 의해서 확정된 대로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하죠. 이 재생연결에 관계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존재지속의 역할을 한다 했죠. 그죠? 그것이 이 재생연결의 그 과정을 합니다. 요거는 제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리하는가. 됐죠? 그것이 5장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5장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 됐죠? 초기 불교 아비다르마는 윤회를 당연한 거라고 아비다르마는 뭡니까? 5장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는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됐죠? 엄마야, 초기 불교는 윤회가 없는데 80살만 되라. 그죠? 네.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은 지금 우리 4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인식 과정이라 합니다. 그죠? 자, 적절한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하리라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리라는 거 쭉 설명해놨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재생연결과 삶의 과정.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재생연결의 과정은 뭡니까? 제 5장에서 그죠?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윤회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과정에서는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가를 해서 우리 지금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